이번에는 3차원 모델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어떤 자료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3차원 모델들을 파일로 저장할 때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3차원 모델들을 3D 프린팅을 할때그 3D 프린터에게 명령을 주는 G코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우리 주로 그 폴리곤이라고 부르는 다면체를 이제 삼각형의 집합으로 표현하는 이제 트라이앵글러 서피스를 주로 사용을 할 겁니다. 뭐 먼저 한번 실습 소프트웨어를 띄워놓고 간단한 모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그 모델을 만드실 수도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이제 해피부타 모델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3차원 모델을 화면에 이제 그려보는 것은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 있어서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 회전도 시켜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엣지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트라이앵글러 서피스 구조는 이 벌텍스라고 부른 정점들이죠. 벌텍스들과 그다음에 하나의 트라이앵글은 세 개의 벌텍스를 갖죠. 그래서 이세 개의 벌텍스로 이루어진 트라이앵글 삼각형 혹은 뭐 페이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가 트라이앵글보다 조금 더 일반적인 단어죠. 그리고 두 개의 벌텍스를 연결시키는 엣지. 뭐이 정도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은 그 사각 메쉬를 사용하시는 경우, 그러니까 단위 형태가 사각형인 사각 메쉬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이제 곡면을 표현할 때 수학적으로 사각 메쉬를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 메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 아무래도 사각형보다는 삼각형이 조금 더 단순한 형태죠. 좀더 단순한 형태고, 뭐 삼각형은 항상 플랫, 평면 인성질을 가지고 있죠. 사각형이라면은 이러한 형태의 사각형이라면은 삼각형 둘로 쪼갤 때 이렇게 쪼갤 수도 있고 이렇게 쪼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모호성, 그러니까 앰비규어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각형보다는 이제 삼각 메쉬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이 STL 파일 포맷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STL이 무엇의 약자냐 하는 것은 사실 뭐두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의 3D 프린터,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래피드 프로토타이핑, RP 머신이었죠. 그래서 RP 머신이 초기의 RP 머신이 스테레오 리소그라피 방식이었기 때문에 뭐 STL이 이 스테레오 리소그라피의 약자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스탠다드 테슬레이션 랭귀지의 약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스탠다드는 표준이라는 뜻이고, 테슬레이션은 이제 쪼갠다 뭐 이런 의미인데, 표면을 표현할 때 이것을 여러 개의 삼각형이나 사각형 혹은 뭐 다각형으로 이렇게 쪼갠다라고 할때 스탠다드 테슬레이션 랭귀지라는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제 그 안에 이제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있는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STL 파일 포맷은 ASCII하고 바이너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자가 똑같은 STL이더라도 ASCII일 수도 있고 바이너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ASCII하고 바이너리의 차이는, ASCII는 우리가 메모장으로 그냥 열어보면은 눈에 문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뭐 편집을 할 수도 있고 관찰을 할 수도 있어요. 바이너리 같은 경우는 컴퓨터의 언어로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똑같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을 할때 바이너리가 양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읽어드리고 그다음에 저장을 하고 할때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를 주고받고 받을 때는 바이너리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자, ASCII 포맷을 보면은, 그러니까 ASCII STL 포맷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의 face,
하나의 트라이앵글을 표현을 할때딱 요만큼의 데이터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트라이앵글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요 내용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트라이앵글을 저장을 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페이스의 노멀, 그러니까 그 트라이앵글의 노멀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노멀이라는 것을 잠깐 설명을 하면요. 트라이앵글이 있을 때, 트라이앵글이 있을 때이 트라이앵글의 수직인 벡터 방향이 어느 쪽이냐 라는 것을 저장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어떠한 서피스를 저장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 표면 자체가 뭐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볼륨을 표면으로 축약해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서피스 안쪽이 전부 어떤 물체의 안쪽이다, 이런 것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멀의 보다 중요한 의미는 물체의 바깥쪽이 이쪽 방향이다, 어떤 표면이 있을 때 어느 쪽이 안쪽이고 어느 쪽이 바깥쪽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STL 포맷에서는 이제 페이스의 노멀을 저장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벌텍스 세 개의 위치를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벌텍스 세 개의 위치들을 직접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의미를 조금 더 관찰을 해보면은, 지금 이쪽 그림을 보시면은 조금 전에 보신 그림, 제가 그려놓은 그림, 여기서는 벌텍스 하나가 이제 여러 삼각형들하고 붙어 있죠. 그래서 하나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적으로는 얘네들이 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STL 포맷에서는 벌텍스의 위치를 저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얘네가 같은 벌텍스라는 걸 명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파일을 읽어드릴 때, 아, 얘네들이 좌표가 거의 같으니까 같은 점인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로 생각을 하자라고 연결 관계를 따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한 면이 있죠.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나중에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릴 게, 그 STL 파일이나 뭐 OBJ 파일 같은 것들을 편집을 하실 때 구멍이 뚫리는 게 3D 프린팅 할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걸 많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구멍을 때우기 위해서 뭐필홀뭐 이런 것들을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아스키 포맷 같은 경우는 모델 자체가 원래 조금 데미지가 있다면, 손상이 돼 있는 상태라면은 이런 것들이 조금 크리티컬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그 숫자라는 게 이게 완벽하게 정밀도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정밀도, 컴퓨터의 정밀도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0.00000001 뭐 이런 오차가 생기면은 이것을 같은 걸로 감지를 할 수가 없을 수도 있고, 혹은 그 오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같은 걸로 인식을 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연결 관계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난다는 점을 좀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바이너리 STL 파일 포맷을 보면요, 이제 처음에 바이너리 파일은 헤더가 80글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쉽게 구분하는 방식은, 자, 여기 다시 보시면은 아스키의 STL 파일 포맷은, 아스키로 된 STL 파일 포맷은 처음 시작할 때 페이스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바이너리로 할때 처음이 파일 페이스다, 그러면은 아, 얘는 아스키 포맷이구나. 그다음에 처음이 페이스가 아니다, 그럼 이건 바이너리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내용은 같습니다. 근데 대신에 바이너리는 어떤 그 이게 페이스인지 벌텍스인지를 구분을 해주질 않고 그냥 데이터를 쭉쭉 밀어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라이앵글이 몇 개인지를 미리 저장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트라이앵글 개수를 저장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페이스의 노멀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세 개의 벌텍스 위치를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각 트라이앵글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반복해서 쭉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제가 직접 작성한 이제 STL 파일 출력 루틴인데, 뭐 간단하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아까 80자 정도의 캐릭터, 그러니까 80자
80개의 캐릭터 글자를 저장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그 트라이앵글의 넘버 저장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페이스 노말, 그러니까 일종의 뭐 숫자 세 개겠죠? 노말 벡터 하나니까 숫자 세개 저장하고, 그다음에 볼텍스 세 개를 저장하고, 여기 볼텍스 세 개의 XYZ 값 저장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OBJ 파일 포맷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OBJ 포맷은 이제 마야라는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해서 유명해진 그런 포맷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OBJ 파일 포맷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STL 파일 포맷하고 차이가 있는데,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페이스 위주가 아니고 벌텍스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벌텍스가 1000개다 그러면 벌텍스 1000개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합니다. 먼저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벌텍스의 뭐 텍스처 코디네이트, 뭐 일종의 색깔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 다음에 텍스처 코디네이트나 아니면 뭐 진짜 색깔을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벌텍스의 노멀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벌텍스 위주로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 같이 이제 렌더링을 하는 게 목표일 경우에는 페이스 노멀보다 벌텍스 노멀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 이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이런 트라이앵글러 서피스가 있을 때 페이스 노멀 같은 경우는 이 페이스를 대표하는 노멀이에요. 그래서 페이스 전체가 이러한 노멀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좀 정밀도가 떨어져요. 벌텍스 노멀은 대신에 이 벌텍스 딱요 위치의 노멀이 요거다, 이 위치의 색깔이 요거다라고 딱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밀도가 조금 더 높아진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수학적으로 넘어가면은 또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데스크톱 프린팅 용도로 간단하게 사용을 하는 수준에서는 이 정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STL 파일 포맷에서는 페이스 노멀을 저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OBJ 파일 포맷에서는 벌텍스 노멀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점은, 조금 전에 STL 파일 포맷에서는 페이스를 저장할 때그 페이스를 이루고 있는 벌텍스의 좌표들을 직접 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페이스가 하나의 벌텍스를 공유하고 있더라도 그 벌텍스가 한 번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반대로 OBJ 파일 포맷은 그 벌텍스가 여러 페이스에 대해서 에 의해서 공유된다면은 그 벌텍스는 한 번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가 벌텍스의 위치를 직접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벌텍스가 몇 번째 벌텍스다라고 이 인덱스 숫자들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스는 첫 번째 나오는 페이스니까 1번 페이스겠죠? 1번 페이스는 벌텍스 1번, 2번, 3번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뭐 이게 2번 페이스라면은 뭐 2번, 뭐 4번, 3번 벌텍스로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벌텍스로 이루어졌다는 걸 간접적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죠. 위치를 직접 출력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벌텍스다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파일을 읽어 드린 다음에 내부적으로 이 삼각형 간의 연결관계, 벌텍스와 삼각형의 연결관계 등등을 만들어내기가 조금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숫자를 0부터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0은 뭐 자연수가 아니다, 이런 개념이 있어서 아마 1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그래밍 혹시 하실 때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STL 파일 포맷과 OBJ 파일 포맷의 차이를 봤고,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그 G코드 제너레이션 해주는 G코드 제너레이터들이 이제 STL과 OBJ, 뭐그 외에 또 포맷들도 이제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3D 모델 파일을 G코드로 어떻게 변환하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GitHub에 있는 큐라의 그 G코드 제너레이션 코드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제 이러한 3D 모델이 있고, 주로 이제 트라이앵글러 서피스로 이루어져 있겠죠.
다음에 이 트라이앵글러 서피스가 좀 고장이 나 있다, 뭐 구멍이 뚫려 있다 그러면 좀 고치는 코드들이 내장이 돼 있었던 것 같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최적화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 원리는 어쨌든 입력받은 이 트라이앵글러 서피스를 단면으로 잘라요. 여러 개 이런 레이어라고 부르는 단면으로 쭉쭉 자르게 됩니다. 그럼 쭉 자르고 나면은 이 3차원적 구조가 2차원적인 레이어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 2차원적 레이어에서 이렇게 뭐그 버니의 요 토끼 모델의 몸 안쪽이 아니 이렇게 돼 있다면은 이 안쪽을 라인으로 이렇게 채우는 겁니다. 채우고 연결을 시키면은 3D 프린터의 노즐이 이제 플라스틱을 분사하면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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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하면은 요 형상대로 만들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G코드 제너레이터들도 굉장히 다양한데, 이렇게 레이어를 만드는 방식들도 조금씩 다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패스, 그러니까 이 익스트루더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지정해주는 방식도 이 G코드 제너레이터마다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픈소스 개념으로 쭉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은 어떤 노하우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형상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채울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면서 채울지 혹은 내부를 다 채울지 이런 것들을 조절할 때 이제 어떻게 하니까 잘 되더라. 그다음에 폴리곤 모델을 이제 레이어로 쪼갤 때뭐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저렇게 하면 잘안 되더라. 뭐 이런 것들이 쌓여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변화가 있지 않을까. 뭐 저는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원리는 이제 3D 모델을 이렇게 슬라이스로 잘라내고 여러 개의 레이어들로 이렇게 쭉쭉 잘라내고 그것들의 단면을 가지고 이제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 뭐그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코드 내부를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한 자료는 이 림랩 위키에 있는 내용을 좀 참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기계공작법 실습을 들어가서 이 NC 코드들을 배웠어요. 그 당시에도. 그 당시는 이제 밀링 머신을 가지고 실습을 했었는데, 당시 보면서 아, 신기하다. 뭐 생각하고 이렇게 한 십몇 년을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3D 프린터가 대중화되면서 이걸 다시 볼 일이 있구나. 이렇게 됐는데, 한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은 주요한 명령어는 또 간단합니다. 일단 제가 이게 빨간색으로 칠하는 부분에 G로 시작하는 것들이 많은데 요게 이제 G로 시작하는 것들이 많아서 이것을 G코드로 부르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위키에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은 라인 넘버. 그러니까 몇 번째 명령어다. 그 3D 프린터에게 명령을 계속 보내겠죠. 쭉쭉쭉쭉. 뭐 여기서 일로 움직여라, 여기로 움직여라, 뭐 뜨겁게 해라, 차갑게 해라, 뭐 등등. 속도를 빠르게 움직여라, 천천히 움직여라. 이런 명령들을 이렇게 쭉쭉 보낼 텐데 명령이 중간에 하나 빠지거나 혹은 같은 명령어가 두번 오거나 혹은 뭐 앞에 왔어야 될 명령어가 뒤에 온다거나 이러면은 그 제조를 할때 크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확인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어는 요 G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별이 붙은 뒤에 있는 숫자는 요 명령어의 체크섬. 그러니까 이 명령어를 가지고 어떤 숫자로 변환을 하면 요렇게 숫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규칙이 있는데, 그 명령을 받은 다음에 이 57이 세 번째 줄에 T0냐,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매치가 안 된다. 내가 받은 라인 넘버하고 명령어가 이 체크섬 넘버하고 일치하지가 않는다. 그럴 때는 아 뭔가 이상하다 명령을 다시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확인을 위해서 이렇게 체크섬을 붙여서 전송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명령을 간단하게 보면은 뭐 X2, Y2 위치로 움직여라. 이 뒤에 있는 부분은 이제 속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시 뭐 X3, Y3 위치로 움직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봤듯이 노즐의 위치를 뭐 여기서부터 여기로 움직여라. 여기서 다시 일로 움직여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